할렐루야. 오늘도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준비된 이 요한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귀한 시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더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하여서 세상과 자기 백성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누구이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 피조물과 어떤 관계였는가를 우리 한번 살펴보았었죠. 자, 특별히 그 예수님이 무엇을 소유하고 계셨는지를 우리는 특별히 살펴보았죠. 바로 그 예수님은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었고 바로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자, 오늘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인 태도를 사도 요한은 이 결과를 서론으로 제시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로고스가 그 안에 생명을 소유하고 계셨고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빛이라고 선언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때가 되어 이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무려 세 번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말씀이 있는데 나는 이 빛이 어둠에 비치었으나 세상은 그를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절에 가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가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려 세 번에 걸쳐서 또한 그 대상은 첫째는 어둠, 둘째는 세상, 셋째는 자기 백성. 자, 어둠, 세상, 자기 백성 이 세 존재를 합하면 전 인류입니다. 자, 전 인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영접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 요한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자, 그것도 우리 한번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를 붙잡아서 로마의 법정에 넘겨서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전 인류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영접지도 아니한 이 사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지금 현재 믿고 있을까요? 아니, 전 세계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을까요? 세상은 알지 못했는데 깨닫지도 못했는데 자기 백성들조차도 알지 못했던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여 우리는 지금 믿고 알고 있었을까요?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영접지도 아니했던 이 사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또 사도 요한이 이 사태를 강력하게 서론으로 고발하는 참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째입니다. 제일 첫째는 세상은 그를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어머니 이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무슨 근거로 또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가? 그다음 도대체 어느 때를 기준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이 AD 한 70년경으로 학자들은 보죠. 한 70년경에 공간복음이 완성됐다고 보죠.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이 완성되고 난 뒤 한 20, 30년 뒤에 또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예수님의 시대를 과거로 되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사후 수십 년간에 걸쳐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과거형으로 돌아보면서 이 복음을 기록하면서 서론에는 이제 앞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하게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현장을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결론을 먼저 서론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봐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인류를 말한다라고 그랜드 종합주석은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깨달는다라는 말은 카탈라벤이라는 그 그리스어인데요. 이 카탈라벤은 붙잡는다, 억압한다. 자, 카탈라벤이라는 말은 붙잡는다, 억압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overcome, 다시 말해서 극복하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이 단어가 쓰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다수 번역 성경들은 그런 오버컴의 의미보다는 이 TR4번, 다시 말해서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그 원문이죠. 자, 이 TR4번에서는 카타람바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카타람바노라고 하는 것은 카타라는 전치사하고 람바로라고 하는 말이 서로 합성돼서 만들어진 말인데요. 카타란 말은 향하여, 밑으로, 막 이런 뜻이 있고 이 문제는 이 람바노라는 말인데 이 람바노라는 말은 취하여 얻다, 받아들이다, 이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아내를 취할 때 쓴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마가복음 12장 19절에 봐보면 형의 아내가 죽자 그 동생이 또 그 아내를 취하고 또 그 동생이 죽자 또 그 동생이 또 그 아내를 취하고 할 때 그 취하다는 그 말에 바로 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마음이 얻고 취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곧 understand 또는 comprehend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 깨닫다, understand, comprehend, 깨닫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사람들이 그를 안에 취하듯이 그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understand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봐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증거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여기 10절에 이 알지 못했다는 말은 기노스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의 부정가고 에그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경험으로
처음으로 안다는 단어가 바로 이 기노스코라는 거예요. 자, 이 경험과 체험이 또한 이 여인을 취하여 경험하여 안다라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장 25절에 봐보면 동침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침한다는 말에 바로 이 에그노, 기노스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안다는 말은 이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쓰고 있는데, 자, 성부와 성자의 알매 관계에서 이 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서 알매 관계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서 이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는 관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관계, 이 두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두 분이 아니고 이 두 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한 모든 것을 다 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의 아는 관계, 그는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바로 그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관계도 바로 그런 관계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증거됨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게 가슴에 와닿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깨닫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양과 목자의 관계도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목자가 양을 그렇게 알아야 되고 양이 목자를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아는 건 당연하지만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고 목자의 뜻을 알아야 되고 목자가 가라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이 양의 관계예요. 바로 이런 관계가, 이런 것이 바로 안다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그를 경험하거나 그를 완전히 알기 전에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 안다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자기 백성들도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깨닫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드시 깨달아야 될 존재가 있잖아요. 4천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여서 특별히 이 메시아 사상을 주셨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런 예언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들, 바로 이 자기 백성은 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절에서 말하기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자기 백성들도 그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이 영접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접하다는 말은 옆에 곁에라고 하는 그 파라, 이 파라라는 말이 보혜사 성령할 때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 할 때 그 파라는 옆에 곁에, 자,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곁에서 돕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바로 그 의미의 이 파라에다가 아까 깨닫다는 말에 썼던 그 람바노, 아내를 취하듯이, 아내를 취하이듯이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알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알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람바노라는 말이 합성이 되어져서 파라람바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접이 아닌 같이, 곁에서 같이 한다는 그런 집단적인 영접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를 깨닫지 아니했다는 의미가 되어지죠. 자, 그런데 또 이 단어는 또 중요한 뜻을 갖고 있었는데, 영어의 possession, 소유, possession이라는 단어도 이 단어가 뜻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 봐보면은 그 진주 장사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감추인 보화가 감춰진 밭의 비유가 나오죠.
바로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그 가치를 알았을 때, 진주의 가치를 알았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모두 투자해서 그 값진 진수를 사는 장면이 나오고 그 보화가 감춰진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 가치와 깨달음을 알았을 때 자기의 전부를 투자해서 그를 자기 것으로 얻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영접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교회에서 이 영접한다는 의미로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회에 이제 막 온 초신자들에게, 아니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설명하고 사형리에 가는 이런 원리를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킵니다. 그리고 와서 만나기를 오늘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진정으로 영접했을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내 곁에 맡다, 이런 의미의 영접이었을까요? 그래서 많은 전도자들이 오늘 내가 몇 사람의 예수님을 영접시켰다고 자랑하듯 전도를 하는데,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영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정한 영접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내 전 재산, 나의 전부를 투자해서 예수님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영접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영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붙잡아서 로마 법정에 넘겨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도 요한은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그 현장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7대 이적을 예수님은 보여줍니다. 근데 7대 이적을 행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물론 일부 열두 제자나 이 극히 일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 주의시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 이적의 강도가 더 깊어가고 이적의 강도가 더 세면 세질수록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체포해서 사형시킬 국리만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는 칠대 자기 선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를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되면 되면 될수록 역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사형시켜서 죽일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에 대한 기록이 무려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7대 자기 선언까지 합하면 요한복음 2장에서 14장, 요한복음의 분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분량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현장을 무려 요한복음 분량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번번이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술한 이유가 뭘까요?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기술이 안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유독 7대 이적과 7대 자기 선언의 분량을 많이 하려면서 이거 다 했는데 전부 다 실패로 끝났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영접지도 아니했다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적으로도 안 되고 선언으로도 안 되고 이 안 되는 일을 왜 괴롭혔으며 이 예수님의 실패를, 하나님의 실패를 뭘로 설명하실래요? 자, 여기서 오늘 저는 공개합니다. 왜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필요성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으로 요한복음을 봐야 되고 성령의 시각으로 지금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자꾸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나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이것은 철저하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한테 보여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직접 보여주는 이적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설교를 할지라도 이것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직접 해도 실패로 끝났는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이적과 선언도 실패로 끝났는데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나 우리나 공이 해야 될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세 번째, 예수를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대책이 뭘까?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요한복음 12장 41절에 봐보면 주께서 그 많은 표적을 행해도 믿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사야 6장 9절 10절을 인용하면서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저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사야의 예언에 의하면 이 저희 눈을 멀게 하였대요. 또 저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대요. 그래서 저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시대로 하여금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여금 고침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귀를 어둡게 만들어갖고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깨닫게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마서 11장 11절 12절 14절 23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넘어져서 그 돌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이 예수에 대한 이 예언은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들어도 못 깨닫고 알아도 아니 이제 보아도 못 깨닫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아니 일부러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못 듣게끔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바로 이사야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다고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마가 누가에서는 이것이 예수님 얘기라고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요 말씀이 인용은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언한 것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고 공간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듣고 못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다시 말해서 허락된 존재가 저희고 허락이 안 된 존재는 너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허락된 저희는 바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그 다음에 일부 사람들. 자,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대다수의 이 주의시들은 바로 저희에 해당하여서 이 저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들어서 못 깨닫게끔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야만이 주의시들이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갖다 버려야 이방인들이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방인들이 그 돌을 주어서 모퉁이 돌로 삼았다는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유대인들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주어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못 믿고 예수님의 이적과 7대 선언을 못 믿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우리처럼 바보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서 그랬다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시들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았다면 결자 해지라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어야 그게 공평한 하나님인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다시 구원의 기회는 유대인들의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서 그때 비로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게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바로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플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눈과 귀를 막아서 예수님의 그런 메시지를 못 알아듣도록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장치하셨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자기 백성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책으로 영접하게 만들 것이며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 마치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율법을 들어본 적도 없고 메시아를 기다려본 적도 없고 아무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지면 바로 알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장치의 필요성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도 영접지 못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다. 자,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 주시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장치를 하신다는 암시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전가하고 직접 가르치고 직접 보여줘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우리가 무슨 수로 알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랄까? 바로 그 답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공간복음에서 기록하지 않는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17장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기도, 뭐 중보기도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 중보기도 그조차도 전면에 성령에 대한 기도예요. 성령을 보내달라는 기도가 거기에 깔려져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4, 15, 16, 17 이 무려 4장에 걸쳐서 성령에 관한 약속과 설명이 나와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언제 알게 되느냐 언제 깨닫게 되느냐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때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바로 성령이 오시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하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까지 가면서 이적을 보여주도 못 깨달았는데 내가 누구다라는 이 사실을 무려 7번이나 7대서를 통해서 얘기하지도 못 깨달았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설교했다니 그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바로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3천명이나 한꺼번에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영접하는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성령이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으라는 이것이 사도 요한의 대책이요 하나님의 대책이요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너희 속에 있게 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 아니라 그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실패, 우리 이방인의 실패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것을 계획하셨으니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가 성령이 오시면 사람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영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0장 21에 26명이 되어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날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모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이 요한복음은 성령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령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철저하게 성령의 시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면 1장부터가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이 성령에 관한 인식 없이 왜 깨닫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는 이적을 자꾸 행하며 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 7대 선을 왜 자꾸 해대는가. 아니 그 해대는 실패한 얘기를 왜 요한복음에 자꾸 기록을 하는가. 그러니까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로 예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 이후에 성령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안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눈앞에 봐도 못 믿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설교 들어도 못 믿는데 아니 예수님이 직접 보고도 못 믿었는데 우리는 안 보고 안 들었는데도 복음만 듣고도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듣고 믿어집니다.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성령의 시각으로 봐야만이 요한복음은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제대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이 강의의 제목이 성령의 시각으로 본 요한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실이 증거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런 사실을 특별히 깨우쳐서 아 그렇구나 요한복음은 이런 가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깨닫고 영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성령에 관한 것도 같이 그분들한테 소개해서 가르쳐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 백성들도 세상 사람들도 아무도 알지도 깨닫지도 영접지도 못했던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나님은 어떤 대책을 세우셨을까? 그 대책은 바로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대책이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책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리.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섬하여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이제 우리가 친히 내가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하고 알므로 말미암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성령으로 소개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원리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